안녕하세요. 7월 26일 월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비대면 상황들이 계속 연장이 되고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상황들이 종식되고 빨리 우리의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또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그 원인을 두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4절부터는 다 모여 들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오늘 읽은 16절 말씀처럼 처음부터 이것을 비밀이 감추어두지 않았다. 분명하게 이것을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내가 나의 영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도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계시해 주셨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계시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훈련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말해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나아가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이 있죠. 그리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환경은 안 좋지만 상황은 안 좋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